일단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캐피에 공간이 없다는 거.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격대도 조금 내려가 있고. 최근에 제가 그 영상도 다뤘는데 이수즈 100만 킬로, 200만 킬로인가? 네, 100만. 100만 킬로 그 그분 근데도 문제 없었다. 그리고 내구성은 뭐 완전히 검증이 됐죠. 이게 뭐냐?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 원, 100만 원 더 쳐드려야 돼. 좋았던 점. 자, 여러분, 어디 가냐? 자고지 갑니다. 내용은 뭐냐? 3.5도 강폭 윙바디 이스즈입니다. 이스즈 엘프. 이스즈 엘프가 요즘에 인기가 팍 식었어. 왠지 알아? 덧센 때문에 그런가요? 뭘 덧센 때문에요? 이스즈 엘프가 의자 뒤에 공간이 없잖아. 일반 캡인데도 그나마 좀 찾던 분들이 있던 이유가 4년, 5년 전에는 3.5던 오토미션이 없었다고. 예. 엘프가 유일하게 오토미션이었어. 그때는 그나마 인기가 있었어. 한 2년간. 그 이후에 어떻게 돼? 현대에서 엘리슨 오토미션 장착해서 나오고 더 센 ZF 달려 나오고 그러니 인기가 팍 사그러들었다. 근데 이분이 엘프를 사고 싶어 하시네. 그 강폭 윙바디가 때마침 있어가지고 평택에서 넘어오시는데 아, 나 왜 일로 돌았냐? 아이씨 말하다가 잘못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강폭 윙바디가 때마침 있어가지고 아버지 뭐하시노? 기대지야. 큰일 났습니다. 아, 아무튼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스지 엘프 강폭 윙바디 보러 가시죠. 어고. 그나마 가격도 괜찮고 최근에 싹 다 카고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무조건 오토여야 되고 강폭 윙바디 아직 뭐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게 딱 8장이니까 요즘에 10장 12장도 필요 없어요. 박해 화물 운송업이 좋진 않아요 사실. 요즘에 다 들어보니까. 근데도 한편으로는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니까 강폭 윙으로 하루 매출은 평균 30에서 40을 잡더라고요. 그 정도는 잡아야 이따가 제가 가끔 저희 계약한 분들 한 달 지났을 때 두 달 지났을 때 한 번씩 안부 전화차 전화 드리거든요. 요즘 어떻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서 그런 내용도 얘기해보고. 근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지 모른대요. 자기는 옛날에 단가도 모르고 근데 자기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아침 뭐 한 일찍 나오긴 하지만 6시, 7시에 나와서 4시, 5시에 끝나고 하루 한 뭐 많이 벌 때는 40, 45만원도 벌고 좀 적게 벌 때는 35도 찍고 그렇게 한. 처음 하시는데 너무 비싼 차 추천하기 그렇고. 넘버는 뭐 임대로 하시게요? 개별로 하시게요? 개별. 무조건 개별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부자입니다. 약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네. 단점은 캐피에 공간이 없다는 거.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가격대도 조금 내려가 있고. 최근에 제가 그 영상도 다뤘는데 이수즈 100만 킬로, 200만 킬로인가? 네, 100만. 100만 킬로 그 그분 근데도 문제 없었다. 그리고 내구성은 뭐 완전히 검증이 됐죠. 후방 카메라는 블랙박스를 옮겨 달고 여기다가 룸밀러 후방 카메라 제가 서비스로 하나 달아드릴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매립하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룸밀러가 나은 것 같습니다. 룸밀러가. 왠지 미션은 괜찮았어요. 저희가 따로 와서 수리한 건 없어요. 뭐 이상이 있어야 수리하니까. 문 내부도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놨거든요. 비도 안 새고 깨끗해요. 딱 8장 들어가는 사이즈고 10장까지도 필요. 8장 들어간다고 8장 다 싣고 다닌 거 아니에요. 2장도 싣고 다녀요. 2장, 3장. 내 차가 8장이라고 8장 콜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4장 실으면 공간 남으니까 뒤에 집을 하나 더 금고리에 하나 더 잡던가 그런 식으로 능력 있게 해야 돼. 현대 거는 금액이 너무 높잖아요, 사실. 5%로. 사실, 차이가 나려면 큰다고. 2,300 좀 넘어. 그럼 1m10이니까 2,200 이상만 되면 여유가 있습니다. 재원이니까 8장 실수 가능. 요금을 해서 총 비용 한번 산출 한번 해드릴게요.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 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사장님, 주소지가 지금 서울이에요? 네. 아직 옮기진 않았죠? 옮기실 거예요, 혹시? 안 옮기면 서울 남바로 받는 거고, 옮기면 여기도 임시 잠깐 아직 모르잖아요. 오래 있을지는. 네, 일단은. 주소는 안 옮기고 그냥 하실 거예요? 차량은 캐피탈로 하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차량은 캐피탈로 하세요. 차량은요? 일단 조회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금리하고 봐야 되니까. 네. 요거 이제 캐피탈 어느 정도 확정이 나면 네. 구비서류 이제 준비해서 올해 이제 오시면 돼요. 목요일에. 네. 오전에는 다 예약 차서 오시면 오후에 오시면 돼요. 정식 이제 계약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성능 점검표라고 해요. 네. 차 한 대 한 대 들어올 때마다 국가에서 인증한 업체가 상주를 해요. 네. 저희가 여기다가 일정 금액을 주고 저희 손에서는 떠나서 저희가 뭐 차 직접 성능을 보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네. 제3자가 와서 돈을 받고 요 성능 상태랑 진짜 실제 차량이랑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져요. 들어올 때마다 사진이 다 들어가요. 네. 영상 촬영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도 다 나와 있고 12번에 사고 이력 있음 없음 당연히 없겠죠. 깨끗하고 단순 수리도 없어요 저건. 약간 뭐 농나고 이런 건 도장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보다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게 누유거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네. 이거하고 안 맞으면 보증을 해드릴게요. 날짜하고 사인만 먼저 해주시고 내일 모레 오시면 네. 복사해서 안부를 드릴게요. 자격증은 다 있으시죠? 네. 네. 넘어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서류를 준비하시고 아니면 모레 오전에 준비해서 오후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번호판은 미리 하나 빼놓을게요. 네.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 자 여러분 보셨죠? 아니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만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분이 이제 처음 오셨는데 이런저런 상담을 했어. 딱 처음 하시니까 금액도 너무 비싼 거 말고 여기 이스즈 이런 걸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신대.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가셨고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착해. 저런 분은 저 딴 데 저기 어디 뭐 딱 끌려가시면 눈탱이 왼쪽 오른쪽 뭐 막 맞으실 분이야.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시더라 그냥. 그러나 디젤 트럭은 그런 걸로 사람 봐가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더 신경 써드립니다. 예. 맞지? 예. 출고할 때도 점검을 더 하고 금액도 할인도 많이 해드렸어. 말 안 뭐 금액을 얘기를 안 하셔. 할인해달라고 얘기도 안 해. 아무튼 믿고 오신 만큼 더 신경 써서 보답해야지.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또 오늘 이스즈 3.5던 광폭 윙바디 8장 플러스 개별화물 넘버 개인 중형 넘버까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차만 보러 오셨는데 계약을 하고 가신 거야. 그래서 서류를 준비를 해서 내일 빨간 날이니까 모레 오후에 뵙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 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